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최근에 바닥권에서 실적을 보이고 있는 클리오입니다. 뭐 사실 그 상단 부분, 그러니까 헤드라인 부분에 뭐 LG라든지 아모레가 조금 부진하기 때문에 뭐 화장품 섹터에 대한 센티가 좋지 못하지만 그 클리오만 놓고 본다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합니다. 영업이익이 45억 원으로 41.7% 전년비 증가를 하고 있고 시장 추정치를 20% 이상 상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유통 채널별로 본다면은 전년 동기 대비 올리브 영을 포함한 H&B에서 57% 증가, 그리고 면세점에서 27% 증가, 홈쇼핑이 38% 성장하면서 국내 매출 성장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금 페리페라 브랜드가 지금 전체적으로 H&B 올리브영에서 색조 브랜드 순위 상위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매출은 전년 동기 수준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일본 매출이 다소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미국 매출이 62억 원으로 전년비 124%나 증가했습니다. 아마 새로운 시장 진입에 따른 실적 증가세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마존에서 최근 색조 제품 위주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반기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을 극대화하는 어떤 전략이 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미국 쪽에서의 아마존 매출이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법인들은 대부분 다 그 더마 제품, 그러니까 기초 라인 부분에서 상당히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과거에는 클리오가 색조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디스카운트가 됐지만 최근에 기초 라인 더마 제품을 내면서 일본 제품 관련된 법인 쪽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법인 매출에 리오도 수요가 재개되면서 매출 회복이 예상된다는 점도 하반기에 긍정적인 부분이고 중국 법인 매출은 락다운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더 이상의 매출 감소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해외 오프라인 매출 중에 동남아 매출 비중이 작년 상반기는 9% 정도밖에 안 됐지만 올해 매출 비중이 19%로 오르면서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꾸준하게 매출 증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수요도 매우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H&B 채널, 그러니까 올리브영 같은 쪽에서 독점 적지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채널 내에서 이익 개선 효과가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장하는 화장품 기업 중에 니치 마켓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소수 아이템, 그러니까 내수 중심, 그리고 색조 중심의 디스카운트를 받았다면 아마 기본적인 더마 제품을 포함한 기초 라인과 그리고 수출 비중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멀티플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글로벌 사업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시장 컨센 대비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 부분에서는 연간 추정치 상향 여력도 높아 보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선절가는 1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클리오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는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금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발 악재에 따른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락 여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 경계 심리 등으로 주가는 다소 좀 경계 심리가 강해지면서 부진한 주가 흐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밤 발표 예정인 미국의 7월 CPI 컨센서스가 헤드라인 기준 8.7%로 지난주까지 컨센이었던 8.8에서 소폭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피크아웃 할 것이라는 전망을 지배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주가가 최근 2, 3주 동안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시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어느 정도 CPI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증시에는 긍정적이보다는 중립적인 재료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경우에 연준위원들의 인플레에 대한 평가 그리고 9월 FOMC 금리 인상 확률 변화에 따라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을 보여서 결국은 아주 큰 호재로 보기엔 좀 어렵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CPI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크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